일단은 XRPL은 아직까지도 리플사가 주도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태계가 사실 그 전부터 확장되긴 했었어요. 네. 리플 재단에서 그동안 벌어놨었던 그리고 지금 이제 묵혀놨었던 유동성을 풀면서 좀 대대적으로 공세를 하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지금 XRPL에 대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했는데 우선 이 XRPL과 XRP의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XRPL, XRP 레저라는 것은 리플사가 이제 리플랩스가 주축이 돼서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XRP 거래를 하는 이제 XRP 크립토는 XRPL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토큰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RP는 주로 이제 리플사 그리고 리플사의 이제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고객들 네. 그리고 XRPL에 빌딩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XRP를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게 이제 메인넷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 맞습니다.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XRP 토큰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태계에서 또 XRP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 XRP의 어떤 성과에 많은 또 영향들을 미치게 될 텐데 네네. 자, 우선은 이제 XRPL과 이 XRPL EVM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과의 어떤 관계성들도 함께 가지고 가는 부분들인데 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RP 리플의 이제 가격을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리플사가 뭐 하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가 리플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지금의 XRPL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생태계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물론 제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이더리움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유니크한 포지션을 제외하고 이 전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DApp 유동성,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죠. 이게 최초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했고 생태계를 만든 곳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더리움 생태계랑 연동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가 사실 중요한 요소예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롤업 같은 L2나 이더리움 기반의 사이드 체인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나 거기 안에 있는 유동성을 공급받기가 되게 쉬워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솔라나는 이더리움, EVM과 이제 호환이 되지 않고 XRPL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 1인데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적인 네트워크인데 비유를 하자면은 솔라나나 XRPL과 이제 이더리움은 다 외딴 섬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 있으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역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거 네. 물물 교환하고 네. 되게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연동, 연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브릿지, 뭐 인터체인, 크로스체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네. 이번에 XRPL에서 XRPL EVM 사이드 체인 네. 딱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렇죠. 저는 되게 이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직관적이에요. 너무 이제 그 딱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의도가 딱 보이는데 네. 우리는 우리 XRPL은 이제 EVM, 이더리움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거야. 사이드 체인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이제 강조를 해서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고 싶어라는 네. 의미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이더리움 생태계 유동성이나 개발자들이 우리 쪽에 와서 빌딩을 해줘라는 의미고요. 이게 일정 부분 흡수가 된다라면 당연히 XRPL의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네. 맞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근데 유동성이나 개발자가 넘어올지 넘어오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게 런칭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채널을 지금 형성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본인들도 생태계 확장에 대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XRP 레저에서 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XRP의 가격 상승에 지금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XRPL은 아직까지도 리플사가 주도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사실 그 전부터 확장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리플사와 SEC의 소송 때문에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는데 이번에 이제 변화가 좀 느껴진 게 소송 판결 난 다음에 소송 네. 이후의 움직임이 좀 가속화된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XRPL EVM 사이드 체인의 영향력이 아직은 좀 미미하다. 아직은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출시되지도 않았고 아직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게 또 스텔스로 많이 빌딩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다라는 걸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유가 또 어쩔 수 없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는 좀 있고 네. 개발자 사이에서도 합의 알고리즘이나 어떤 인센티브 구조 등의 선견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은 근데 EVM 사이드 체인이 저는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XRPL에서는 저는 디파이 섹터에서 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물론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네. 열심히 만드는 팀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 솔라나에 밀렸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저는 되게 큰 사건이라고 좀 생각을 굉장히 큰 하고 사건이었고 이게 좀, 그런 네. 예측들이 막 되게 외신들에서도 이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썩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좀 리플 쪽에서도 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좀 각성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XRPL에서 트랜잭션의 많은 부분이 거의 한 60%에 70%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네. 그게 결국은 리플사의 고객들이 만들어낸 트랜잭션이라고 보면은 리테일 비중이 확대되면서 XRP에 잠들어 있는 유동성에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게 당연히 이제 디파이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수요가 좀 늘어나면은 유동성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유동성을 좀 이용하고 싶은 자본이 또 유입될 거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론칭 일정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정되어 있나요? 론칭 일정이 아마 올해 초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미 테스트넷에서 지금 기능들을 좀 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브릿지라든지 지금 아마 그런 문서들이랑 이제 개발자 포럼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마 올해 초였던 걸로 일단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현물 ETF 승인도 됐었고 승인이 네. 자본이 빨리 돌수록 이쪽의 업계가 되게 서둘러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좀 런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지금 마케팅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 또 반감기 전후로는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올해 이제 리플 소송 또 결과가 아마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소송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어떤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송 이후에 이제 뭐 약식이 나오긴 했지만 정식으로 이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오히려 리플 재단에서 그동안 이제 벌어놨었던 그리고 지금 이제 묵혀놨었던 유동성을 풀면서 좀 대대적으로 공세를 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우리 빌딩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랜트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량 장사가 들어오면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팀들이 XRPL EVM 사이드 체인 되게 괜찮네 그렇죠. 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움직임이 저는 소송 이제 결과가 완전히 나오게 된 이후에 더 가속화가 될 것 같다. 그런 리스크가 해소되면 네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RPL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XRP에 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팀장님 보시기에 이 XRP 가격 상승을 이끌 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XRP의 향후 전망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도 그렇고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지금 XRPL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소는 결과적으로 리플사의 움직임.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당분간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구분하지 않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이번 XRPL EVM 사이드 체인이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한다면은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이걸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본격적으로 XRPL 생태계가 리플 사이 이런 이슈를 덮을 만큼 성장을 하면은 저는 향후 전망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되게 많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결하겠다. 어떤 투표라든지 결제라든지 어떤 뭐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와닿고 대중적인 건 사실 결제, 그쵸. 송금 뭐 이런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워낙에 리플사가 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낼 수 있고 이미 실사례에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강점이다. 근데 이걸 되게 약간 좀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결제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약간 근데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 시스템이 잘 된 나라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우리 크립토 필요 없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해외만 나가봐도 유럽만 나가봐도 불편한 나라를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분명히 리플이 이런 기업 단위 외에도 리테일 부분에서도 되게 성장할 여지가 많다. 네. 그리고 이 생태계가 넓어지면은 그만큼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가진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제도 뭔가 좀 블록체인에서 되게 뭐 대납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바꿔서 뭔가 좀 결제가 되거나 송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태계들이 구성되면서 지금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이 리플랩스가 주관하고 있던 단위에서 어떤 사업들과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올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뭔가 유의미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타 알트코인 몇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이더리움부터 해서 뭐 솔라나 아발란체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주목하고 계신 섹터들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트렌드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섹터가 진짜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레이어 2부터 시작해가지고 AI와 이제 크립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와 크립토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네. 섹터가 굉장히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네. 뭐 저는 약간 좀 대중적인 것도 이제 포함해서 좀 보는 섹터가 이제 롤업. 롤업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섹터고요. 네네. LSD라는 이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이제 리퀴드 스케이팅 이제 데리베이트라는 이제 뭐 유동화 스테이킹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이제 섹터도 좀 유익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시는 이유들 간단하게만 좀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긴 하겠지만 작년에 이제 아비트럼이 이제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뭐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1월에 이제 덴쿤 업데이트 아까 말씀드렸던 덴쿤 업데이트가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줄여주고 처리 속도를 되게 빨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롤업 업그레이드입니다. 롤업의 개선인 그렇죠. 업데이트다 보니까 1월 그리고 2024년에도 그 롤업의 위세 기세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롤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2023년에는 이제 옵티미스트 롤업이 이제 되게 강조가 많이 됐었는데 다른 한 축인 GK 롤업이라고 하는 섹터도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이 좀 가속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섹터고요. LSD 같은 경우에는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있게 변경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락업이 걸려 있어서 출금이 불가능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지금 어쨌든 출금이 된 상황인데 그럼 이 출금된 지금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가지고 뭔가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 지금도 이미 많지만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것이다.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롤업과 LSD, 네, 저도 한번 이번 계속해서 저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들인데 한번 조금 더 이제 팀장님한테 저희 구독자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우선 레이어 2 롤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앞서 좀 말씀 주셨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이 지금은 더 좀 대세이지만 올해는 아마도 이제 GK 롤업이 좀 더 이제 많이 부각될 수 있는 해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GK 롤업이 이제 더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걸 구분하기 전에 한번 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롤업은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동시에 달성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이 트릴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성은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에서 이제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거래 건수, 트랜잭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더라도 무리 없이 동일한 속도에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근데 트릴레마상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은 다른 이제 탈중앙화와 보안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라나가 확장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약화돼서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보안적인 챌린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롤업은 대표적으로 이 확장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게 이제 보통 롤업이라는 기술이고요. 이 롤업은 그냥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